전 대표가 5개월 만에 또다시 정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복귀에 정치권 전체가 격한 환영을 보내고 있는데 격한 환영에는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분석이 필요해 보이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 소식을 듣자마자 개그계를 위협한다. 개그계 위협. 격하게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민평당의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정치 복귀 잘했다. 당대표 선거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홍준표 역시 시니컬하게 성명을 냈네요. 한국당 해체 미랄되어 주기를. 그다음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홍준표 정계 복귀 환영. 그때도 변치 말고 계속 큰 웃음 주시기를. 당들의 반응이라는 게 환영인데 그게 이제 그 환영인가 싶은 이게 과연 환영 아닌가? 예. 그런데 뭐 정작 한국당 내부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그 비박 중에서도 친홍과 또 비홍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친홍 홍준표 대표하고 이제 친한 쪽의 반응을 보면 강현재 변호사가 이제 홍준표 키드라고 하잖아요. 네. 강 변호사가 홍준표는 뉴 JP다 뭐 이런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JP는 준표의 이니셜을 지금 인데 이제 한 그 건데. 예, 김종필 전 예. 대표를 뉴 DJ라고 예전에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대표가 막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뭐 차용한 것 같은데 뉴 JP 이렇게 홍준표 대표를 띄웠습니다. 친박의 정우택 대표는 전 원내대표죠. 보수를 수렁에 빠뜨린 죄인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박의 홍문표 의원은 홍준표를 복귀를 비난하는 거는 겁먹는 거다. 아유 무서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뭐 정의당에서 그 말 했지만 언제 떠난 적이 있느냐 왜 복귀라는 말 자체가 안 어울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 이른바 저 막말 계속 해오셨거든요. 언제 떠난 적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선거 한번 뭐 당연히 질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 졌다고 해서 정계를 은퇴하실 분도 아니고 자기 지역 그 위원장도 대구로 심을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뭐 나가면서 내가 대통령 선거 졌으니까 쉬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안 가면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잠깐 숨은 쉬고 고르고 이때 이제 너희들이 좀 쇄신의 분위기가 안 보이면 내가 그때 와서 너희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해야지 라고 그 기회를 본 거고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언제 뭐 정치를 떠나신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홍준표라는 이 존재.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적 상황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게 다 이제 들어있잖아요. 지난주에 발표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별 비호감도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려 75%더라고. 네. 지지도가 아니고. 호감도도, 안티죠, 안티. 호감도도 꼴찌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얻은 득표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24%쯤 되죠. 그렇죠? 지금 20% 초반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거나 팽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어떤 정치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강현재 씨가 뉴 JP라고 했잖아요. 야, 이걸 딱 들어보면서 JP? 문제 쪽 JP?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게 뭐냐니까 삼김 정치 종식을 외친 게 언제입니까?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뉴 JP?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아, 이분들이 도대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아니, 그리고 저는 또 그 JP를 인용을 해서 뉴 DJ 하면 DJ는 성공을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됐고. 근데 JP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굳이 JP를 그렇게 끌어 뉴 DJ? 예, JP. 중립법 아니었을까요? 나는 그 JP를 벤치맥 박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미지 쇄신도 하고 네이션 리빌딩도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 리빌딩도 하는 이런 거를 저는 모두 통틀어서 뉴 JP라고 얘기했겠지. 설마 돌아가신 JP를 벤치마킹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네요. 그렇게 더구나 외부자 수습사원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 JP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준표보다는 김종필 전 대표를 그러니까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준표 플랜이 아니었을까. 네. 나는 이렇게 좀 더 만약에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수석님 같은 그런 뜻이었다면 이건 정말로 더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직관적으로 뭘 생산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실수를 한 거고. 그렇죠. 네이밍이 아주 실패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복귀한 것은 사실은 예견은 좀 됐었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됐을 때 그때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었단 말이죠. 얼마 못 갈 것이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저는 적절하게 봤다? 자기가 예견한 대로 잘 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뭐 근데 홍준표 대표가 보수가 지금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주도권을 잡게끔 내버려 둘까?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정우택 의원이 상당히 날카롭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풍망의 60%는 홍준표 책임이다. 미국에서 회계를 덜하고 돌아왔다. 네.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정우택 의원은 분명히 출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견제글을 날리는 것 같고 이걸 보면은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혹시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가게 되면 분명히 질 거고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에 꽂았잖아요. 지역구. 그러니까 이미 아직 미리 딱 꽂아놨거든요. 거기서 다음 총선에 나와가지고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바로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욕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홍 대표가 만약에 다시 그 당권을 잡으면 친박은 추워. 그리고 비박 중에 비홍은 으시시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이른바 그 화두장악 능력,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럼요.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을 앞으로 계속 공격하고 찌를 거예요. 저는 전당대회 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분이더라고요. 현실적이고 되게 이제 직설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로바로 하는 행동인데 딱 본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를 보니까 다 만만하거든요.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20몇% 얻었는데 너네들 그만큼 얻은 사람 있어? 반문하면서 자기가 한번 나가볼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않을 거였으면 이렇게 쉽게 막 SNS 정치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이션 리빌딩이라는 화두를 딱 던졌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 대선주자 슬로건이죠. 뭐 당 중심으로 보면 당을 재건하겠다는 또는 뭐 보수를 재건하겠다. 뭐 이제 이런 원대한 포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 총선까지는 1년 반이 남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자기가 뭐가 스피커가 주어져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이 그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렵다. 아, 물론.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당대표 저 출마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못 나갈 것이다는 얘기고. 나중에. 저는 이렇게 예측해요. 그 이분이 뭐 재보선까지 나가기는 어렵겠지만은 혹시 다음 총선에서 도전하신다면 아마도 대구에서 하지는 않을 거다. 뭔가 수도권 언저리에 진짜 상징적인 격전지에서 이기는 정도의 뭔가 반전이 없으면 이 무대에서 각광받는 자리를 가기 어렵다는 걸 이분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임종석이랑 붙는다든지 너무 빨리 갔나? 임종석 나올지 안 나올지. 임종석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예를 드는 거야. 이제 범야권에 보수 야권의 잠룡으로 지금 그 리스트업에 올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몇 분. 그분들은 이 홍 전 대표의 복귀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근데 불편할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할 것 같고 어쨌든 20몇 퍼센트를 얻었던 사람이 이기고 홍 전 대표를 압도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홈카콜라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또 나타나시니까 이슈메이킹을 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 스타일을 바꿔갖고 오실까 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말 정치가 아니라 진지하게 진지한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게 뉴 JP 플랜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사람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바뀌면 사람이 죽더라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바꿔갖고 나오면 그걸 또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네. 또 다른 한편은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좋게 보면은. 근데 거기서 하여튼 어떤 진지함이 좀 결합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막말하는 재미 있잖아요. 그 막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국민의 극히 일부예요. 사실 보수층들도 그 막말이 굉장히 그런데, 불편하게 느껴지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 홍카콜라야 나는 이런 걸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아재 개그했을 때 아무도 안 웃었잖아요. 근데 나 역시 웃겨. 뭐 이렇게 혼자서 아까 이제 저희가 홍카콜라 얘기를 했는데
그 코카콜라 병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코카콜라 병이 부시맨한테 가니까 그 효용이라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코카콜라 병 하나가. 인생이 바뀌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구석기 시대예요. 지금 이게 문제지. 한국당이 부시맨인가요? 그러면? 저는 그 전적으로 농담이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 그가 예전에 뭐 그 장인어른한테 뭐 영감이라고 해도 된다고. 영감탱이. 예, 영감탱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장인어른한테. 그만 살고 싶냐 이렇게. 그래서 아, 예, 저희 앞 저희 그 실수하셨네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개그분이세요. 개그분이셔서 제가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찍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만 살고 싶냐 그러시는. 그렇군요. 홍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시려면 넘어야 될 좀 장애물이 하나 있죠. 네. 어떤 게요? 유여해라고. 아, 맞아요. 아, 예. 보통 아니죠. 아니, 실제로 그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네. 현실 정치 시작하면 제가 막으러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보수 우파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혹평을 바로 예, 시작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홍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뭐 복귀 재개하시기 전에 유효혜 씨하고 어떻게 좀 같이 단판을 짓든지. 우리 이제 네, 유효혜 씨 한번 나왔었어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세요? 아, 몰라요.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랬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네. 한번 다시 보셔야겠나요? 들렸는데. 이게 바로 적의 적은 친구라는 얘기야. 아니, 아니. 정말 굉장히. 홍준표 비판하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홍 전 대표가 복귀의 변으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홍준표 말이 옳았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정의당 그 이정미 대표가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견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높게 나온 측면이니까 언젠가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했고. 근데 지금 그건데 50% 지지율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거꾸로 해가지고 자기 예언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궁예스럽게. 굳이 해몽을 그 좋게 붙이자면 박근혜 대통령도 2년차 시작할 땐 60%가 넘었었어요. 근데 3년차 시작할 때 얼마로 떨어졌냐면 29%로 떨어졌어요. 중간에 세월호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곡절이 많이 있었죠. 정인의 문건 터지고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50%가 높은 게 아니에요. 이제 1년 반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 3년차 가서 30% 아래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강 추세로 들어서서 뭔가 경제난에 여러 가지 그 지금 여권 내부의 지금 권력의 충돌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촉으로 그 후각으로 읽은 것이다. 그리고 50%가 본인은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근데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앞으로 막말 퍼레이드를 계속하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 남이 무슨 저거 한다 그래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여당은 자기가 잘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야당은 여당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여당에서 홍 전 대표의 복귀를 이제 환영하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 뉘앙스를 분석해 봤었는데 이제 뭐 정부 여당 어떤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라는 엑스맨. 어떤 엑스맨과 같은 이제 바른 그런 거잖아요. 낸 논평이죠. 예. 네. 그 정권의 지지가 딱 떨어지면은 이른바 이제 그 대안으로서 야당의 지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그 복귀하셔가지고 또 홍카콜라 방송을 하고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그지? 그러게요. 뭐 다음 달 중순에 지금 말씀하신 1인 방송 TV 홍카콜라 개국한다고 하고 또 싱크탱크 프리덤 코리아 발대식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외부자들이 뭐 그래도 애정을 담아서 환영사항 한마디씩. 저는 홍 전 대표가 기왕에 돌아오실 거면 조금 바뀐 모습으로 차라리 돌아오는 게 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범상치 않은 게 홍카콜라, 뭐 프리덤 코리아, 뭐 일단 예전의 모습을 유지를 할 것 같으시긴 합니다. 근데 좀 이제 보수가 그래도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오실 거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뭐 나라를 그 리빌딩하는 거 뭐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나라를 리빌딩 하려면 우선 본인이 리빌딩 다시 태어나 일신 우일신 해야 된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뉴 준표 플랜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뭐 돌아오셔가지고 정부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는 건 참 좋은데 그 전에 딱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반성한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네.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런 반성의 시간이 있었는지. 제 말씀은 편집하지 마십시오. 뭔데요? 꼭 실어주십시오. 저는 홍준표 대표가 기량을 적극 발휘하셔서 우리 정치의 제3의 세력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꼭 심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당의 입장을. 결국 자기다 공부하는 거예요. 돌려까지. 아유, 밤이 들어요. 진짜.